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사천 남해 하동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처음 주민분들의 그 한인공원과 관련된 그 갈등의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굉장히 그 오랫동안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 그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그 할 수 없는,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그 대화가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정 문제는 뭐 당장은 이제 그 다시 그 지정 해제 문제를 그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라도 충분히 공단과 군과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협의해서 이런 여러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좀 충분히 협의하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마침 또 내년부터는 그 해제 지정과 관련된 본격적인 또 그 작업이 시작이 되고 2020년에 또 결론을 그 새로운 방식으로 도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시급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행정에서의 그 여러 이제 행정의 어떤 그 추진 과정하고 이게 잘 저는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런 민의가 담긴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또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를 설레게 만드는 것이 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행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일들 이런 게 우리 남해에서 아주 모범적인 형태로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당장 존재하고 있는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여러 민원 사례들을 같이 협의하고 조율하는 거.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뭐 양보할 것이 있다면 일부 양보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이거는 정말 생존에 필요하다. 그리고 또 불편과 안전과 여러 가지 면에서 편의시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또 공단이나 군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그 시급한 그 이 협의체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지정해제와 관련된 논의를 그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 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협의체 잘 꾸려지면 저희 역할은 국회에서 할 역할은 뭐 거의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 의견이 얼마나 잘 그 반영이 되느냐니까요. 저희는 뭐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만약에 또 갈등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정도의 심부름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의체가 아주 그 전국의 모범적인 그 민관 그 협의체로서 기구로서 그 좀 잘 이렇게 알려질 만큼 소문이 날 정도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오니까 이게 국립공원 구역 조정 관련 간담회라고 이제 이게 서재가 되네요. 처음에는 제가 그 한리해산 국립공원 관련 상세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라는 내용을 듣고 참석을 했습니다. 구역 조정 관련은 아직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준안이 마련되면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나 설명을 등을 할 겁니다. 구역조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먼저 이렇게 던져 놓으셨는데 뜨거운 감자를 우리가 식혀서 입안이 잘 들지 않도록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서로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그 구역조정 관련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또 기준안이 마련되어서 내려오면은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구역조정할 그 내용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담고 또 담을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충분한 어떤 구역조정 관련한 심정은 충분히 합니다. 알지만은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현재에 지금 남해, 하천, 하동 요 지역만 봤을 때 우리 공원 면적입니다. 요 중에 우리 남해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68.9로 7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육상이 60%고 해상이 40% 정도 됩니다. 요 육상 중에 67%가 사유지에 해당되고 지역이 사유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상주와 남해대구 지구를 구분했을 때는 상주 지구가 67.8% 정도 많습니다. 나머지는 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은 10년 전에 국립공원구역 조정할 때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면 중요한 걸 보면은 우리 저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는 농지나 인야 등 그런 걸 좀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부두산 일대를 제외해달라. 마을 의장이 되는 유의장을 공원구역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이모 수산물 관련 어떤 시설, 그런 기준을 마련해달라. 그 다음에 선지역에 개입오지 설치할 때 신고사항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건물을 정축하거나 할 때 허용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런 내용도 많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주거가는 게 주거 지역을 많이 해달라고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주거지역 해제는 거의 한 80% 90% 해제가 되고 지금 10에서 15% 정도가 주거지역이 남아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안 되면 보상이라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있고 올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조정 관련해가지고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국립공원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화 마련을 사실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이 1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되는데 그 전에 완료하기 전에 지자체 담당자 설명과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해서 기준화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아직 확실하게 통보된 게 없는데 국립관련단 본성을 환경부의 계획은 12월 말로 말쯤 이 공동 기준화를 마련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정이 때로 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기준화가 마련이 되면은 이제 개별 국립공원별로 이제 내년에 걸쳐서 단순 조사를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단순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우리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서 이렇게 단순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단순 조사를 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여기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20년 말경에 결정 고시에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 환경부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용역을 하여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고 해서 이제 뭐 환경부라든지 국립관리공단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의결할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 협정면에서 간담회 담했을 겁니다. 그때 거론된 게 중요한 게 해상국립공원이니까 육상부를 전체 배제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내에 제재사항이 너무 많다. 소소한 거는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왕지마을 마을의장 그 유의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이 내용들은 10년 전에 했을 때도 많이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0년 전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조정 관련해가지고 보건구역 편입과 해제 관련해가지고 마련된 공동 기준 아닙니다. 요거는 10년 전 사항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아 이런 기준안이 발의 되었구나 하고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올해 환경부에서 공동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위 말하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소위 말하면 그 가업을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지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박상준 인생특별위원장님의 인사와 함께 위원장님의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사회를 보게 될 진행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인생특별위원장 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례산국립공원은 1968년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정이 될 때 나름대로 우리 선배 어른들이 좋을 거라고 지정한 거고
더 많이 열려고 노력을 했다. 이래서 지금 느끼면 객세식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오전과 개발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서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가 좀 다툼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지자체, 또 지역 주민들이 소통이 좀 더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주민들은 주민들 소리였고, 또 공단은 공단대로 그냥 관리만 한다는데, 어쩌면은 관리보다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 관리 학교 몇 군데 막 하지 못한 상황이고, 차라리 관리를 하면은 임목을 정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묶음만 두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했던 대로 2008년도에 했었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 똑같을 거라 봅니다. 좀 전에 우리 군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신 2008년도에 했던 여러분들 그 이상이, 나 지금의 그 이상이 전부 하나 변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승찬 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사실은 책 페이지에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상설 회피책 구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인데, 예, 한 수많은 절차에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체가 모여서 늘 일을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있는 상주, 또 설천지구, 그 다음 이동, 고현의 일부, 여기 있는 네 개 면에 대포자재를 뽑고해서 일들을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상설 회피책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하게 된 거란 걸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2008년부터 해서 2011년도에 합정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저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여기에 뭐 저번부터 훨씬 많이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조금 일들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고, 군에서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도 우리가 많이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치는 100%를 다 풀어주라는 거고, 사유지를. 그러나 또 공단은 보존할 곳은 보존해야 되고, 관리할 곳은 해야 되고, 또 조직이 살아있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좀 복잡다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간담회는 한례성 국립공원 내 상설 협의체 구성과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제3차 타당성 조사 및 기준안 마련에 반영돼야 하는 지역 의견을 보는 측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한례성 국립공원 내 상설 협의체 구성권입니다. 일단 주민 대표들은 상주 노랑지구, 그래서 노랑지구는 고현이 있어서 그냥 노랑지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치가 고현이 있고 이동 일부가 있어서 이 정도의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 또 공단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예, 군수님을 비롯하여 한례성 국공원 사무소장님, 지역 주민들이 모두 상설 협의체 구상된 동일하지? 예. 예. 예, 그러면 상설 협의체를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상설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 그 이야기는 또 뒤에 가서 할 수 있을 거니까 충분 그 부분은 떡신에 하자는 이야기, 아마 이미 상토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없다고 하고 상설위원회 구성의 끈은 일단 지역위원들은 그렇게 정리한 걸로 박수로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논의 주제입니다. 올해 한경군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용역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주었습니다. 올해 용역을 수행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타당성 기준안을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한경군은 19년 1월 중순에 기준안을 용역이 끝나면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아마 용역 자체가 좀 늦어지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10년마다 진행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의 군이 남의 군의 특성에 맞는 국립공원 운영을 요구하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안에서부터 남해군 해상국립공원 남해군과 해상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국립공원이 되도록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용역에 대한 기준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순회 공청회가 진행되어 있고 이때 지자체의 목소리를 기준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타당성 기준안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시면 남해군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역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해상국립공원인 남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문란을 대포 발의를 우리 정경인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 7월 20일 날 대포 발의를 하시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처분이나 다음에 그 제안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사유재산권 제안입니다. 사유재산권 제안을 하는데도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제1조에 목적에 보면은 우리가 그 그냥 그 공원이 있어야 된다. 당에서만 얘기했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자연공원 내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도 같이 공단이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 발전이 되지. 그러지 않냐고 그냥 지배하는 행태로 가는 행태가 되면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경위원회에서 이걸 대포 발의했었던 걸 알려주시고 고생한테 고맙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그 우리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기준안이 마련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2009년도에 했지만 또 새로운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2020년도부터 공원구역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은 못했습니다만 또 이제 세세하게 어떤 마을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또 발언이랄까 반영되어야 될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1차적으로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그 문각을 잡았고 또 이 성찬 소장님 말씀대로 조정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립공원별로 이제 또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하고 용역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으로 박종길 의장님하고 아마 우리 이승찬 소장님도 같이 일어나요. 의견 소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먼저 좀 다른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수장을 듣고 할 발언은 우리 군의 그 간사람 남을 거니까 잠깐 더 하시더라도 우리 박종길 의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 여러서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재기장을 처벌해놨고 우리 저기 재윤기 국회의원님 외국인이 우리 그 국민공원 부분을 많이 관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두 가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군에서나 우리 또 관리 국립공원 관리 부장님과 같이 우리 주민들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협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인사해서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이 좀 보존 가치가 좀 적은 지역은 해제를 하자는 내용이고 또 이 공원 구역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문제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 지정돼 있음으로 해서 내가 우리가 좀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요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 다 충족되기 힘들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좋은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는 아마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최대한 그런 목적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가 되는게 나왔습니다만은 배제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바랫길 개설 이런 문제도 뭐 이 공원에서 개설해서 관리를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활용하고 해제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좀 방안들을 서로 이렇게 좀 뭐 싸움을 하듯이 할 것 아니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중간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고요. 기준한 이대로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 그 자연공원법 사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자연공원법 관련 내용들도 필요하면은 저희들 주민들 간담회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법이나 사무법이나 다른 법에도 다 규제가 있듯이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연공원법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음 간담회 때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경 바쁘게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한번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니까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지난번에 그 모이셨을 때보다는 훨씬 네, 그 아주 평화롭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좀 그 우리 주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이 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몇 가지 민원 문제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 쪽에서 이제 사전에 이제 좀 그 요구가 있었거나 했으면 같이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주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 건축물이나 이런 여러 개발과 관련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먼저 이렇게 개발이 된 이후에 좀 적발이 되는 과정은 또 공무원 행정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걸 또 적발 안 하면 또 그게 감사 대상이 돼서 나중에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들도 꽤 있었다. 물론 절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 지정 해제 논의와 더불어서 그 또 필요하신 사회재산 권리 행사에 있어서의 그 도움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는 다 사실 사회재산의 일부 제한을 가한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손실을 계산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돼 있고요. 상당히 그 이 제도가 좀 유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이나 이런 규제책이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높으시고 한편으로 경직된 그 시스템 하에서 행정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법률, 그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좀 더 유연하게 사람들에게 맞게끔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관리공단 그 소장님께서는 벌써 간담회 두 번이나 이제 참석하셨고 열린 자세로 이렇게 그 늘 우리 그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국민들의 편의를 존중하고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실 의향 충분히 갖고 있고 또 남의 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즉각 협의에 얘기해서 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마치라니 꼭 한 말씀 하시라는데. 아, 우리가 그 국립공원 재측이 관계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박삼준 전 연대생 잘 알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참 마음이 안 모으지고 이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우리 그 한례생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전부 다 재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서울 환경부 그 앞에 강장에도 우리가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우리 김동훈 의장님 오셨는데 저랑 같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또 그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이 조정 관계에 타협이 되고 하면 여기 모신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그 조직에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참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국립공원을 푸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단 관리만 하는 건데 그 공단을 우리가 어쩌면은 서로 적으로 보고 할 일은 아니다. 예, 서로가 상생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신뢰를 하나 들면은 남의 대결을 넘으면 내부 전망대라고 전망대를 돈을 한 70억 넘게 내려서 지었습니다. 숨속이 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나무를 쪄서 잘 보입니다. 그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갈 길이 있는데 서울을 가는데 갱부선만 있는 게 아니고 호남선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이렇게 갑니다. 풀어서 가면 갈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 일은 그대로 풀어야 될 문제고 공원을 푸는 문제, 제척하는 문제는 환경부와 호위 문제입니다. 그 일에 우리 또 공단에서 의견들을 주실 때 이왕이면 주민들의 이런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신 걸 메모하신 걸 주민편에서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보면은 수고한다고 그래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인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해비체 관련 문제는 앞에 논의된 것처럼 정리를 해서 합시합니다. 해비체 회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해비체를 이끌어갈 해비체 회장님, 위원장님이 진출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언도 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주민 어르신들을 모두 막아놓고 또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요 해비체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마을 대표를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거론하신 내용은 우리 차후 협의체에서도 뭐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사실상 공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주시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 여건이 갖춰진다면 협의체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환경부도 방문도 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원 관련 협의체 구성 관련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기회하십시오.